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현대 아울렛 화재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네,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현대 아울렛 화재는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대피경보는 물론 안내방송도 없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대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주차장 열 감지기는 필수 소방 시설입니다. 불이 나면 화재 수신기로 정보를 전달해 경보 등을 울리게 하는 장비인데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주차장에도 이 열 감지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나 안내 방송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대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화재 수신기를 고의로 끈 탓에 현대 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이처럼 불이 났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 대부분이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일을 하다 피해가 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CCTV상에도 근로자들이 연기를 보고서야 대피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숨진 7명 가운데 5명은 발화 지점과는 떨어진 반대쪽 화물용 승강기와 탈의실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당시 동료의 대피를 돕다 중태에 빠진 40대 직원은 방제실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실내 방송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리만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전체 감지나 대응 시스템 자체를 다 무력화시켜 놓은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화재 알람 경보를 듣기 전에 화재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거죠. 경찰은 현대 아울렛 대전 지점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리 소홀 혐의 등을 적용해 본사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